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간 청탁금지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라는 알맹이가 빠져 있었다. 이를 포함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문제는 PD수첩에서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질문은 원유철 의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 농사 지어요? 농사 아닐 거야. 아, 의원님이 직접 농사는 안 지으세요? 보석을 몰아다. 어디 보니까 인력은 막 옆에서 막 계단기 두드리면서 하나 얼마인지 말하고 계산해줘. 유니언은 사측에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며 딸은 이번 달 초 퇴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손혜원 의원이 친인척 명의로 목포 구도심 건물들을 매입하면서 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중에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제는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목포 구도심의 문화재 지정을 계속 주장해왔다는 것.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적 이해관계에 놓여지는 경우 그것이 이해충돌이라고 이제 항공기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항공기 관련 법률들을 규제법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는 손 의원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송원석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초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이 양파 껍질을 벗겨지듯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 김천이 지역구인 한국당 해당 사안의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한국당 송원석 의원도 같은 문제로 논란이 됐습니다. 송 의원이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앞장서 지원해온 김천역 바로 앞에 가족과 본인 명의의 상가 건물이 있었던 것. 송 의원이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한 김천 거창간 국도 3호선 확장 사업. 그런데 국도가 지나는 김천시 일대에 송 의원이 임야와 전답을 소유하고 있어 그것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도로 확장 이후 송 의원이 소유한 땅은 어떻게 됐을까? 옛날에 길이 안 좋았는데 도로도 뭐 많이 좋아지니까 그만하고 해서 도로도 많이 늘었고 그쪽에 땅 차도 안 있는데 이제 도로가 좋아지니까 사실상 그래요. 큰 도로가 생긴다 이러면 그 집값이 아무래도 올라가긴 하잖아요. 그거 올라갔죠. 두 개씩 올라갔죠. 그럼 뭐 국도 3차선이 되니까 그게 이해 충돌과 관련한 송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아니 그거를 왜 저희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지 일단 모르겠고 저희 이미 많이 웹에다 그런 거 관련하고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드렸거든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과거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천역 앞 4층 건물은 부친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로 40년이 넘었고 국도 주변 땅 역시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으로 관련 사업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하급 공무원의 경우 이미 이해충돌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본인의 그 남편인가 뭐 아무튼 친족이 문구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무처에서는 그 문구점에서 이렇게 그 물건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해충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파트에 있다가 그 총무부로 가면서 그 문구점에서 구입하는 그런 상황에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도 뭐 저기 징계 절차가 진행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해 7월 국가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관계를 신고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업무에서 배제되게 되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법안을 보면은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의 경우에는 그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만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청렴 선진국에서는 이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이미 오래전부터 확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간 청탁금지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알맹이가 빠져 있었다. 이를 포함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힌 이 법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려면 큰 양당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심전심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안 올린 것이죠. 이제 이미 시민사회계에서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큰 틀의 합의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걸 수용해서 결단만 하면 된다. 20대 국회는 그렇게 아쉬움 속에 끝났습니다.